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네, 3월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3월 8일 날 전당대회 때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은 많은 당원들이 모이고 전당대회라고 하는 좋은 축제이니까 꼭 참석하시겠다라는. 뭐 물론 대통령이 당원이긴 하지만 보통 저렇게 여당 전당대회에 참석을 하나요?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상 축사로 대신했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2014년과 2016년 임기 중에 있는 전당대회에 다 갔는데요. 오늘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 새누리당은 새 지도부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자, 민감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후보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확률은 반반입니다. 2014년에는요, 이른바 박심이 실린 서청원 후보가 떨어지고 김무성 후보가 당선됐었지만 2016년에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이정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06년 전당대회 때는 친박계인 강제서 후보가 친이계인 이재호 후보를 누르고 한나라당 대표가 됐었는데요. 당시 박근혜 의원이 이재호 의원의 연설 도중에 퇴장했던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참 어떨까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혼자 간다는데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얘기인 것 같아요. 뒤에 점점점이 붙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오는 토요일에 검찰에 출석하잖아요. 본인은 혼자 가겠다고 했는데 당 일부에서는 그렇게 두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볼까요? 우리도 가겠습니다. 저건 누가 만든 거예요? 지지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포스터인데요. 오는 토요일 아침부터 이 대표가 끝나고 나올 때까지 검찰청 앞에 모이겠다는 겁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SNS에 이 포스터를 공유하면서 함께 가자, 많이 나와야 한다고 독려했고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지난 출석 때 지지자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해서 아마 이 대표가 혼자 가겠다고 한 것 같다면서 힘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나오지 말고 그 시간에 당무와 국정에 충실하라고 했는데 잘 안 먹히네요. 네, 민주당은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막고 안 막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들을 뭐 출석을 해라, 같이 가자, 가지 말라,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리포트 보니까 당내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면 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 뭐 이런 말도 하던데요. 맞습니다. 앞서 그렇게 나왔는데 친명계 의원들은 곧바로 발끈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개혁에 앞장선 사람들이 받는 진짜 불이익은 동지가 배신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을 비판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도 만약 이상민 의원이 정치 탄압을 받으면 그때도 저는 함께할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종범대 이분법 뒤에 이란 국기가 보이네요. 맞습니다. UAE에 적은 이란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가 맞붙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란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쉽게 말하면 북한은 주범이고 이란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종범이다. 저 말은 이란이 북한 핵 개발에 도움을 줬다는 그 의혹을 끄집어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나라를 적으로 규정했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소환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북은 우방이고 우리하고 UAE하고 미국은 적이다 이렇게 명시했는데 당시 우리 문재인 정부나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란에 항의한 적 있습니까? 문제 제기한 적 없었습니다. 민주당도요, 계속해서 이 이란 발언을 문제 삼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긴급 좌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질타했습니다. 복잡한 국제관계에서 적아니면 친구다 이런 이분법만 고집하는 우리 윤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이 확인된 것이죠. 정말 그 참사를 넘어서 뭐라 그럴까요? 상대 국가를 적대시하는 외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의 참원에 가까운. 흔히들 국익이 걸린 외교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다고 하죠. 이제 그만 싸우고 해법을 함께 찾으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